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둘 사이에 아이는 없다. 일단 아이는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왜냐면 뭐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쉽지 않은 사주고, 아이가. 남편도 씨가 굉장히 약하다, 아니면 혹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둘 사이에 아이를 바라고 있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예, 먼저, 뭐 지금 바라고 있는지 안 바라고 있는지는 그게 고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고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이 낳을 생각이에요? 아니, 아이는 그냥 하늘에서 점지해 주시면은 그냥 하늘에서 낳고, 점지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 피임은 안 하고, 그리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괜히 일부러 가지려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럴까 봐 그냥 그치. 자연스럽게 나이도 그렇게 있으니까. 예. 하긴 요즘엔 안 낳고도 살아, 많이들. 그죠?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보자. 남편도 내가 보기에는 늦게 결혼을 하기도 잘했고, 이 사람도 일찍 갔으면 쉽지 않았을 거고. 이 사람도 초혼이요? 둘다 그럼 늦게 결혼한 거야? 그럼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겠네. 자. 같이 일을 해요,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지금 편의점 두개 운영하면서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두 개. 잘하네. 요즘에 또 편의점 바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다 크게 두 부부 사이는 뭐 늦게 만난 것만큼 잘살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뭐가 있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뭐 엄마, 시어머니 시어머니.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분가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1년 전에 위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이제 반찬도 해드리고 또 이제 청소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또 되게 자상하게 되게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퇴원하고 오셔가지고 좀 이제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때부터 저를 보는 그 느낌이 되게 좀안 좋아요. 속상해요. 괜히 아버님이 좀 바람둥이시거든요. 많이 이제 바람 피고 옛날에.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바람을 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워낙 자상하셔가지고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저도 아버님이 잘해주시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어머니가 괜히 오해하시는 그런 투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해? 그게 뭐, 둘이 잘 어울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이 민망하고 좀 속상해요. 어머니가, 나 지금 헷갈렸어. 잘 어울린다고, 느낌이 안 좋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저를 보는 눈빛이 이제 따뜻하고 그러셨는데, 퇴원하고 오시고부터는 괜히 아버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오해하는 그런 느낌에 제 보는 눈빛이 안 좋으세요. 잠깐만, 미안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지금 온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봤을 때는, 보자. 시부모님하고, 그지, 뭐, 나이 차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다. 아버님하고 저하고 20살 차이. 일찍 나지? 남편이 연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쩐지. 어머니가, 내가 봤는 게 이거야. 저 나온 대로 봐줄게요. 문제가 그거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 아버지가 바람 많이 폈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심한 세월이 닳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도 성격이 굉장히 자상할 겁니다. 시아버지가. 많이 그죠? 자상하세요. 스킨십도 좋아하실 거고, 막 그런 자상한 스님들도 옛날 분들은, 어유 이렇게 하지 않나. 그죠? 근데 뭐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일 거야. 옛날 사람인데도 좀 현대적이다. 근데 어쨌든 바람을 폈으면, 뭐 한두 번핀게 아닐 것 같다면, 본인 말대로, 뭐 예전에 폈든, 지금 뭐 핀지 아닌지 모르겠든,
어머니는 뭐그 병이 기뻤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솔직히 해서 목소리도 좋지만 외모도 상당히 야해요. 누가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며느리가 야하면 어떻고 뭐 이쁘면 어떻고 그건데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편하게 넓게 얘기해 주면 야해. 근데 또 어머니가 며느리라서 입원할 수 있는데 뭐 야하다고 해서 본인 쳐내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아버지에 대한 병이 내가 보기엔 깊어. 시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 있을 때도 괜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 며느리라는 생각보다도 저놈이 또 저런 여자랑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는 옛날 사람도 그렇게 깊어지면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근데 엄마는 성격이 막 드러내는 성격이야. 시어머니가.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죠? 막 그냥 나오는데 즉흥적으로. 그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은. 왜 여자들이 좀 단아하거나 조금 깊이 있거나 이렇게 바라잖아. 얌전하거나. 근데 내가 보면 엄마는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이 사시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용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거 참고 사니까 살겠지. 자식도 낳았으니까. 옛날 사람 다 그렇잖아요. 말을, 매듭 맞아도 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지금 그냥 본인이 오해를 했다고 막 엄마가 지금 그런, 막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아,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둘이 있으면 뭐, 둘이 잘 어울리네? 뭐, 예민하게 행동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 하면은, 왜? 만지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그 전에도 아버님이 스킨십은 하셨거든요. 근데, 뭔지 알겠어요. 내가 아까 봤잖아. 분열 점사 얘기를 해줄게요. 점으로 풀어갈 얘기가 있고 그냥 대화로 풀어갈 얘기도 있어요. 무당집이라고 다 점사로 풀어가진 않아요.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이유로 정신적으로.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일단 부부 사이는 내가 봐도 잘 만났어. 본인도 뭐 지금 뭐 편의점 한다 그랬나?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많이 했으면 선생님도 될수 있는 생각이 좀 깊을 수 있고 어떤 그러니까 너무 깊다 보니까 10도 늦게 간것 같은데 늦게 가기 잘했어 본인도. 그렇게 남자 보기 엄청 좀 늦게 가다 보면은 내 복세 사람이 꼭 와. 그래서 넌 늦게 가라 늦게 가라 늦게 가서 잘하면서 잘 만났다 봐. 그런데 남편이 역시도 아내를 잘 만났고 둘이는 내가 봐도 괜찮아. 그럼 남편도 지금 그런 걸 알아요? 남편한테 내색은 안 했어요. 그치? 하면은 난리 나겠지. 잘했네. 끝까지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방법을 그냥 얘기해 줄게. 이거는 내가 보기엔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게 불거지면은 가족 간의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럼 꼭 부부가 서로 좋아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 뭐 싫어져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모가 문제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 가정이. 뭐 시부모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남편한테는 최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막,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본인 생각도 그렇게 했을 거고. 왜? 남편이 그런 건 당연히 못 참죠. 착한데.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에서 부모랑 인연을 끊듯 본인 인연을 끊듯 이게 되잖아. 근데 어쨌든 불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절대 비밀로 하시고, 속 깊이 가시고, 그냥 떠나. 떠나라는 얘기는 지금 뭐, 가게를 한다 그랬어요? 편의점. 편의점? 두 개? 아까 두개 한다 그러더니, 그지? 편의점은 여기서도 할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뭐 버는 털을 옮기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시어머니 이거는 힘들어. 왜냐면 긴 세월이잖아. 지금 시어머니는 본인이 며느리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이야. 뭐 우처증, 우부증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며느리한테 꽂힌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눈앞에 없어야 돼. 지금 시어머니가 위암 수술했나, 뭐 위장 수술했나, 위암 수술했어, 맞아요? 맞아? 위장 뭐 수술했으면 위암이지? 위암 수술을 했어서 병원에 있는 동안 지금 오해가 온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그 오해가 굳이 병원 가서 생겼을까? 본인이 시합을 챙기면서 의심했을까? 아니라고. 낮게 그냥 그런 상상들 했던 것들이
본인이 며느리인데 자기도 아마 싫었을 거야. 내가 이런 상상하는 게뭐 며느리인데 막 그렇게 티안 내게 상상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결혼한 지 얼마 됐다 그랬지? 3년이요. 예, 그죠? 한 3년이면 안 됐다 그랬지, 아까? 맞아. 그러면 그 3년 전부터, 아니, 전이 아니라 그때부터 아마 시작했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거를, 아유, 잠깐만, 전화가 자꾸 오네. 병원에 입원해서부터 그거를 갖다가, 예, 티를 내는, 토해내는 거지, 지금. 꾹 참고 있다가. 왜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했으니까 뭐 집에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았겠어. 그러다가 상상이 깊어진 거야. 눈앞에 없었던 상상들을 지가 만든 거지,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근데 그거 병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보기에는 계속 시아버지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면 본인이 힘들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힘들다 보면 터지면 신랑도 알게 될 거고. 알게 되면 이제 가정의 문제가 집안의 문제로 바뀌는 거잖아. 집안의 문제가 가정으로 오고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도 지금 본인이 눈앞에 없길 바랄 거야. 솔직히. 왜 본인 보면 힘들 거 아니야. 의심하고 있으니까. 며느리 의심하는 자기도 답답하고 또안 하자니도 병이 있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아니라 뭔지 알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나아.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것보다 피해서 안 깨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지금 얘기예요. 점사 오다더니. 그래서 또 그게 맞아, 점에도. 이대로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신랑이 알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또 시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본인도 토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이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거야. 한 집안의 두 가정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기분도 더러울 거야. 그 정말 그죠? 힘들어요. 가뜩이나. 제가 뭐 잘못을 하고 나서 그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은 모르겠는데 진짜 답답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 본인도 또 이동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이왕 이동할 것 같으면은 지금 집이 만약에 이쪽이다 그러면 아주 멀리 가 가서 신랑이랑 그냥 멀리 가서 편의점 다시 할수 있잖아. 이게 쉬운 건 아니어도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단순히 어머니 아니에요 나 시아버지 내가 왜 아버지랑 미쳤어요라고 얘기를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문제가 일어나. 근데 본인이 이거를 지금 싸놓고 가기에는 힘들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거야. 그 신랑이 알아서 문제가 커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겠지. 신랑한테. 근데 내가 볼 때는 신랑도 알면 안 되는 문제지만 또 알아야 또 대체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넓게 담아서 신랑이 화나지 않게 해서 어머니를 좀 이해하는 입장으로 엄마가 그 세월을 살면서 힘들었을 거 아니야. 시아버지 바람에 지 아버지가 바람핀 걸 지가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병이라는 걸 인지를 먼저 시켜주고 나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신랑이랑 조용히 의논을 하세요. 그냥 자기야 나 힘들어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지만 상식이야. 하지만 병이잖아. 환자로 생각을 하고 넓게 감아가지고 신랑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좀 멀리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환자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자식 간에 뭐 서운할 수 있고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도 문제를 더 만들지 말고 우리가 좀 멀리 좀가 있자.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세월이 약이야. 노인들도 이제 또 계속 이제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거든 보니까. 내가 미쳤나도 할 거예요. 정신병이기 때문에. 아주 미쳤으면은 진짜 이건데, 반 미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반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한척스러워요. 치매 걸린 노인들도 들어왔다가 나갔다 돌아타면 그러잖아. 그럼, 내가 치매니까 되게 힘들어하잖아. 아, 나 치매라는 거 알고 있다가 또 치매가 또 시작되면 또 까먹고도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딱그 짝인 거야. 치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피해줘. 내가 보기에는 눈앞에 있으면 일단 화가 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울에 살면, 뭐, 부산으로 가든, 다시 우리가 터전을 잡고 갈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내가 보기엔 또 해운으로 봐도 이동 수도 있어.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